현장 직장인입니다. 황태채 여러분 어떻게 드시나요? 저희 지금 황태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는 그냥 동지에서 편의점 먹었어요. 그런데 최근에 제가 워크샵을 갔다가 이 황태채를 1분 30초 그리고 또 1분 30초로 돌리면 엄청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3번을 돌리면 굉장히 바삭바삭 맛있는 황태채가 되더라고요. 약간 새우깡 같은? 왜 그전에는 그렇게 먹을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아직까지는 수분이 제거가 되지 않아서 바삭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직 안 됐어요. 한번 뒤집어 봐. 저번에 전북에서 사왔던 100년 비빔장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.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. 비빔장 소스 넣어야지. 이 맛이네요. 이 맛 혹시 안 드셔보신 분들이 있다면 나만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드셔보실 거예요. 이게 정말 막 들어갑니다.